이게 닭이야? 아, 닭이에요. 닭이네요. 아, 닭 사이즈가 아닌데? 매 아니야, 매? 멋있겠다. 세상에나. 우와. 볶음도 있네. 다시 먹고 싶다. 쳤다, 좋겠다. 우와. 닭이 엄청 크네요? 멋져요. 우와. 우리 아연이 멋져하나?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토종닭. 와. 맛있겠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셔.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우. 먹고 싶다. 맛있어요. 저걸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 많이 드세요. 저 공기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발고름 뭐 끝내주지. 네. 닭발고름. 야. 완전 맛있어. 이건 산 트롭. 아니 근데 살이 왜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닭이? 아 귀여워, 귀여워. 그렇게 삶았지. 맛있게. 자,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닭다리인데? 닭다리 엄청 크지 않아? 닭다리라고? 얼굴만한데?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배 터지겠다. 그러지. 이거 이렇게 뜯어야겠는데. 응, 그렇게 뜯어 먹어야 정상이야. 우리 집이랑. 응, 완전 맛있어. 내가 잘라줄게, 삼촌. 우와. 맛있겠다. 이야. 경치도 좋아서 더 맛있었어요, 또. 진짜 먹고 싶다. 닭도 잘 익은 것 같아. 그 술술 빠지잖아요. 부들부들한 것 같아. 뼈에서 그냥 술술 그냥. 아버지 배 많이 고프셨네.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아연이가 그냥 해버리는 게 그냥 기분이 엄청 좋더라.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게 집안에. 우리 아연이가 그거 나갔을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조마조마했다. 그렇지. 나는 날마다 저녁을 잠을 못 자서 밑에서 떨어질까 봐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그런데 이제 노래를 딱 들으니까 됐다 그냥 그 생각 그냥 고함이 고함처럼 그런 거 나왔지. 대박. 당신이 던져놓은 너무 잘해. 현역부의 배아연 씨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았겠다.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없이 편한가 봐요. 너무 잘해. 선 배아연 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와. 얼마나 좋았을 거. 아. 실시간 문자 투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배아연. 아, 진짜 많이 왔다. 선입니다. 미스트롯 시즌 3의 전체 2위입니다. 아, 노래도 최고 잘했어 우리 아연이가. 그럼 노래도 잘하고 진짜. 노래도. 아니 노래를 들을수록 좋아. 객관적으로 봐도. 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가 시간이. 국민 1등 했잖아. 국민 투표 1등 했잖아. 맞아, 우와. 맞아. 야, 많이 왔다. 24만 표가 왔어. 우와. 와, 진짜 많이 왔다. 국민들이 알아준 게 돼. 그럼, 국민 투표에서 1등 했으니까 뭐 더 바랄 게 없어. 아, 그럼요. 아, 형님이 이번에 저 프랭카드 많이 걸어주시고 응원 많이 했다며. 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딸내미 데리고 한번 가서 인사차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일 많이 했어. 너무 감사해. 아. 좀 아쉬웠어? 아유, 선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아쉽게 2등 아니요. 해가지고. 아, 2등도 나는 허둥해. 아, 2등도. 그럼. 아, 5등. 대단한 거지. 이 미스트롯 하면서 얘가 너무 힘들어 했어. 아. 뭐, 연습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아이고. 뭐, 화장도 못 지운 채 그냥 돌아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야 돼. 왜 그러냐면은 샵에 가서 갔다가 또 노트과장 가야 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 대화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셨네. 네,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아연이도 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고 뭐 좋은 결과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세상. 저는 이제 뭐 이제 주위 분들 이제 우리 아연이 투표해 주신 이런 모든 분들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착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겠죠. 이제. 멋지다. 이제 아이언이는 이렇게 크면 우리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술이나 사주고 댕기면 돼. 그래도 그게 재미요, 재미. 그렇죠. 재미. 그래, 맞아요. 우리 조카딸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뭐가 오냐? 사인 좀 몇 장 받아다던가. 어? 아유, 팔 빠지겠다. 오늘 많이 해놓고 가셔야겠네. 어디 가면은 대전에 가면 사인 좀 받게 그럼 좀 해둬라. 사인 또...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많이. 네. 그래 나도 그때 형님 전화 받고 사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하고 같이 일하는 내 지인들 그분들 또 사인 받아달라고 하는데 맨날 녹초가 돼서 들어오니까 말을 못 꺼내요. 그렇죠. 내가 솔직히 그 마음 알겠어. 내가 솔직히 바쁘면 아침에 내가 일 나가면서도 뒤꿈치 들고 내려가요. 뒤꿈치 들고 내려가요. 깰까 봐. 설마 깰까 봐.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자게. 아이고.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렇지. 아유 되게 신경 쓰신다. 조심하시는 거예요. 저런 얘기도 처음 나눠보겠다. 조심히 그 계단도 조심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철계단 있잖아요. 그게 철계단 시끄러워요. 이 새벽에 조용할 때는 소리 많이 나죠. 그렇죠. 최대한 조용히 편하게 쉬게끔 해주는 게 그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죠. 아이고. 아 그런 표시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정말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사인도 많이 해드리고. 우리 아연 씨가 이번 촬영으로 몰랐던 거 알게 된 게 너무 많겠네요. 네, 그쵸? 정말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아까 차에서도 그럴까 봐 휴게소도 안 들러셨대요. 아, 찡하다. 이제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랑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어디 나와서 먹는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 여행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단둘이.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랑 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랑만.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이렇게 좋은 추억 쌓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도 이렇게 뭐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았지. 일밖에 모르고 그냥 직진만 한 것 같아. 아 맞아. 그렇구나. 앉아서 이런 백숙 먹어가면서 보니까 인자 이런 좋은 경치하고 이 좋은 공기 이런 게 인자사 느껴지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서울에 살면서 이런데 이런 뭐 저기 물 계곡 가서 뭐 백숙 먹는다는 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없었어. 참 야, 바삐 살았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앞만 보고 산 거지. 아유, 저 마음이 어떨까. 아... 또 아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구나. 큰아들이 이제 가족여행 가면 가자. 근데 나도 모르게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솔직히. 지금 먼 세상인데 세상에. 일 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하도 막 이 못 사는 거 그런 것만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딸내미하고도 접할 시간도 없고. 책임감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했지 저거를? 와, 방금 됐다. 야, 그때서 이제 이 풍경 같은 게 이제 눈에 슬슬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보이는구나. 내 눈에도 저 아름다운 풍경도 보이고 저 깨끗한 물소리도 내 귀에 들리는구나. 아... 멋있는 아버지네. 네,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쟁이세요. 저렇게 진짜. 유쾌하신 분이 그동안 그냥 책임지느라고 가족.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현도 못하시고 저렇게 표현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진짜 행복하게 꼭 이제 풉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네. 서울 사람들 잘 경치야 이게. 참 좋아요. 이야. 여기 자주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우리 저기서 사진 찍을까? 좋다 좋다. 네, 잘 켜라. 둘이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예. 네. 오메. 쭉 만들어 봐. 남겨야지. 이쪽 배경이 예쁘니까 이쪽 배경으로 찍을까? 아, 바로 사진을 찍으시네. 이쪽으로 와봐. 어떻게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웃어야 돼. 웃어. 하나, 둘, 셋. 에이, 진짜 못생겼다. 엄마, 찍어 빨리. 찍어. 너무 좋아한다. 내가 운전할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딸. 세상에. 이야, 감동적이다. 자식이 너무 힘든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힘든 일이다. 알차게 보냈다.